안녕하세요. 에코파워팩입니다. 이번에 X3 차량 코디하고요. BMW X3 2018년 전용 제품이고요. BMW 전용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5시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에코파워팩을 장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에코파워팩을 60시간 동안 쓰실 수 있도록 20C 모델을 장착을 했습니다. 자, 에코파워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렁크 공간을 100%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고요. 배터리는 메인 배터리가 지금 이쪽에 있고요. 자, 메인 배터리 에코파워팩 ANS 퓨즈를 장착을 해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쇼트에 이제 최적화를 시킨 ANS 퓨즈 에코파워팩도 만든 제품이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보여드렸고요. 자, 그럼 에코파워팩은 어디 쪽에 있는지 이쪽 병원 쪽 열어보시게 되면 에코파워팩이 20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혹시 몰라서 케이블타이까지 하나를 더 장착을 했고요. 이거 케이블타이를 고정을 안 해도 딱 낑겨질 수 있게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. 자, 에코파워팩은 12V 입력이 들어갔을 때 14.7V 20A 300W급으로 충전해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만 운행하셔도 100% 충전이 가능하고요. 100% 충전된 상태에서 320mAh 기준 60시간 동안 블랙박스 구동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작업을 해드렸고요.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과 그리고 한국인증인 KC인증, 그리고 자동차 내성인증인 KN41인증, 그리고 미국 인증인 FCC 인증과 유럽 인증인 CE 인증까지 해서 네 가지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2000회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AS 기간은 1년입니다. 자,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